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4.15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 선거 부정을 단행한 사람들은 상당히 정교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목표 득표수가 정해지고 그러니까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위조 투표지를 대량으로 투입하는 방법이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 유튜브 채널인 VON의 김영 원장은 이런 설명을 더합니다. 부정선거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 미리 기초정보를 거대 유권자 정보인 빅데이터 조사로 확보했습니다. 이것의 실체는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었던 이건영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정값이란 부분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회 선진화법의 장벽을 쉽게 넘을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석 180석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고 그 결과값은 미리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선거 직후에 나와야 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가 미리 준비되어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끝으로 미리 설계된 통계의 실물을 맞춰 나가는 식의 선거와 개표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이 같은 김영 원장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특히 재검표가 계속 진행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졌던 가설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위조 투표지를 투입했을까? 당락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대규모로 위조 투표지가 투입된 시점은 사전투표가 끝난 이후부터 4.15 총선 사이일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리고 투입 방법도 그냥 투표함을 열고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전통적인 재래식 방법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지금까지 주장은 검찰 수사로 밝혀지기 이전까지 가장 유력한 가설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설에 또 하나의 증거물이 추가되게 됐습니다. 10월 31일 날 박주현 변호사는 우리가 익숙한 투표함과 다른 기상천외한 투표함을 공개했습니다. 여러분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겉으로 보기에는 이중으로 튼튼하게 만들어진 투표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핀 주변에 봉인지를 붙이는데 그 봉인지가 아주 쉽게 떠들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익히 아실 것입니다. 봉인지를 뚫고 파란색 펜이 나옵니다. 봉인지를 뚫고 그 뚜껑을 열게 되면 파란색 핀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파란색 핀을 제거하는 일이 아주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핀을 제거한 다음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장면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긴 구멍으로 원하는 만큼 투표지를 얼마든지 투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위조 투표지 투입을 막기에는 너무 허술한 구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위조 투표지 투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긴 그런 구멍을 만들어뒀다 이렇게도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주현 변호사는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파란 핀을 제거하면은 신권 다발 같은 빳빳한 투표지 묶음을 넣는 칸이 열립니다. 전산 조직으로 허무인 그리고 사망자 등이 투표하게 한 다음에 이 칸을 통해서 가짜 투표지 삽입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봅니다. 이 투표함 상자 구멍으로 맨 묶음 정도를 넣을 수 있을까요? 신권 다발 200개, 300개는 아주 우습게 넣을 수 있습니다. 투표함 하나당 그렇다면 얼마든지 승부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투표함에 위조 투표지를 넣기에 안성맞춤이라는 그런 의견을 남긴 시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미순 시민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부정투표지를 넣기에 넉넉한 구멍을 미리 준비해 두었군요. 이 사람님은 어처구니가 없는 상태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차상찬 시민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는 친밀하게 나름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군요. 이렇게 저마다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민주주의 역사가 긴 나라들은 도대체 어떻게 투표함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을까? 일본 사례는 한 번 정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일처리가 야무진 일본의 투표함은 아예 자물쇠가 있는 철저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물쇠도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있는 게 있고 두 개 이상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물쇠가 두 개를 갖고 있는 아주 튼튼한 일본 투표함을 여러분들이 보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옛날 것이 아니고 바로 10월 30일 날 치러진 일본의 선거에 사용된 겁니다. 그리고 자물쇠가 두 개도 아니고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런 일본의 투표함은 얼마나 튼튼합니까? 저런 투표함에서는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야무지기로 유명한 독일인들이 사용하는 자물쇠를 또 보더라도 철제 모양의 투표함, 그리고 독일도 자물쇠 한 개를 사용하고 있는 투표함입니다. 그 외에 이제 유럽연합에서 오스트리아라는 나라를 가더라도 대부분 독일과 마찬가지로 한 개의 자물쇠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물쇠를 채우고 그다음에 채워진 부분에 좌우쪽으로 봉인지를 붙이는 식으로 아마 투표함을 보관하고, 영국도 상당히 전통적으로 그렇게 자물쇠를 사용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투표함만 보더라도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부정선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그런 장치들을 다 만들어두었구나,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아주 허접한 대한민국 투표함을 여러분들 선진국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한심한 투표함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